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여성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결혼, 배우자,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배필을 만나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꿈이고 로망일 것입니다. 그때 살다 보면은 또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자기의 이상과 뜻이 맞지 않고 서로가 갈등과 그리고 대립과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 왜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이런 면도 한번 오늘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결혼하면서 좀 힘들게 살 수 있는 상황, 어떤 사주 유형이 있는가, 그걸 한번 첫 번째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여성 사주에서 신왕 사주가 있습니다. 신왕. 신강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신왕 사주. 그리고 그 다음에 신허 사주가 있습니다. 신왕. 신약보다도 좀 한 단계 더 아래 단계. 그러니까 신왕은 사주 구성이 오행상으로 거의 대부분 비겁으로 잘 비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신왕격, 그리고 신왕에는 종왕격, 종강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와 비견비겁이 많이 있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오행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 자체가 오행이 골고루 있어줘야 돼. 한 오행과 두 오행으로 있으면 나머지 세 개의 오행은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또 배우자와 함께 뜻을 맞추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호사주는 뭐냐? 사주가 말 그대로 지극히 약합니다. 약하니까 예민하겠죠. 그리고 약하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련과 어려운 문제 있으면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죠. 신호사주 같은 경우가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그 나이 먹은 그 윗세대들에게는 어떤 거냐?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어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어사주는 기가 허하기 때문에, 허하다는 것이죠. 기 자체가.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몸이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왕사주는 오히려 아이를 낳고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낳고 몸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뚱뚱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오히려 몸이 좋아진 경우, 신어사주는 오히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몸이 축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신어사주는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몸을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럴 때 신어사주 괜찮고, 신왕 같은 경우는 약간 보조를 해줄 때 오히려 몸이 더 슬림화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호,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관살 혼잡. 각 여성 사주에서 관살 혼잡을 갖고 있을 때 왜 배우자분이 약한가? 관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정관이라 해서, 이때는 남편, 살 자체는 뭐냐? 편관이라 해서 애인, 기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다른 남자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관살, 양쪽을 쥐고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관살 혼잡 입장에서는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관살이라는 것은 관 자체는 일간,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을 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극하기 때문에 이런 관살 혼잡 사주는 남편과 시비, 그러니까 생각 이런 것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립이 또 심하다 보니까 극한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살혼잡은 힘들고 어려운 걸로 갈 수 있다. 신호사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관살혼잡에 해당이 됩니다. 관살이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호로 가니까 신호 쪽도 그 일부분에 관살혼잡이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식신과 상관 자체가 많다. 식신과 상관이 많다는 것은 일간의 힘을 누설하고 빼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많은 경우는 결국 뭐냐, 관 배우자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를 극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가 아이를 낳고, 또 식신 상관이라는 것은 자기 색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냐, 결혼 운에서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이것 또한 신어에 해당이 된다. 네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여자 사주 정관과 편관이란 자체가 지장관에서 암장돼 있을 때, 지장관 곳곳에 암장돼 있다, 숨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여성에게 좀 좋지가 않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그 밤에 술집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생활하고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 좀 약하다. 결혼은 배우자분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결혼 안 하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다. 반드시 상대성이 있더라. 신왕 사주에서는 신왕, 사주에서 일간 자체에서 어떤 것이 강한가? 그것을 극하는 오행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마치 신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한 것은 또 오히려 강한 것 이열치열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호사주는 차라리 신호와 신호끼를 맞는 게 좋다. 동병상련이라고 오히려 같이 보듬고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는 신호가 높고 신강은 신왕이, 신왕은 신왕이 낫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차라리 신왕과 신허가 싸우면은 결국 뭐냐 깨지는 것은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있을 때는 신왕은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신왕은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저 자기 스타일대로 나갈까? 왜 상대 입장을 생각할까? 자기같이 예민한 사람을 왜 신경 안 써줄까? 그러다 보니까 대립하니까 결국은 한 명은 아작나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잡아라. 관사로 혼자 있다 그럴 때는 관 자체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냐 화가 되냐 토냐 금이냐 수냐 놓고 그것을 오히려 누설시키거나 아니면 극하거나 합을 갖고 있는 오행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그런 사제를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주 명리를 그 상담하다 보면 사주 상담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에게는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배우자는 결혼운이죠.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궁합에 대해서만큼은 또 여성 사주를 볼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식으로 이런 유형을 만나는 게 좋은 건가 자기만의 노트가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관자 본사도 얼마든지 이 유형을 반대, 이 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상대다면 최후의 배필이다. 그러면 관사 혼자 문제가 휴에서 길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식신상권도 당연합니다. 여기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만나서 결혼하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냐? 보다 나은 삶,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삶, 자기만의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업과 그런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이 인생의 절반이 될 수도 있는데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 속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어쩜 저렇게 틀리냐 하다보고 지지고 보는데 그래도 사주가 약간의 조우가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사를 혼자는 식신상관이 있을 때는 뭐냐 결국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유형의 사주다면 자기의 맞춤형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저희 구독자가 저보고 학원업을 하면은 이런 쪽에 좋은 결혼 상담자를 만나는 그런 아카데미를 열면은 오히려 좋겠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이제는 뭐냐 잘 결혼을 잘하는 방법,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학원 정도 하나 정도 나와볼 만하다는 거죠. 아니면 대학교 하나의 과가 생겨가지고 정말 결혼을 잘하는 과, 아니 잘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꾸 예를 들면 전체에게 많이 예를 들면 보급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수명은 길어졌는데 보다 나은 행복, 질 좋은 삶을 살려면 자기 이상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있잖아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하면, 근데 사랑 중에서 지금도 제가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뭡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뭐라고 예를 들면 상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혹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는, 끙끙 알면서 상담하는 젊은 층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용기를 주는데, 사람 중에서 제 노래 중에서 짝사랑 주현미 짝사랑이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노래 중에 제가 한 개가 무슨 노래냐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노래 우리 막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한번 자세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이는 서로가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냐,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렸네. 시집 간 날 전날 밤에 다 한없이 울어버렸어.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인디요. 이게 뭡니까? 이 노래 참 생각해보세요. 시집간 갑순이가 갑돌이 생각나서 한없이 우는 게 첫날 밤에, 이게 그러면 갑순이 신랑은 뭐냐는 거예요. 갑순이 신랑 쪼다댔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부가 다른 놈 생각하고 울고 있다는 거, 이게 이런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뒤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갑돌이도 성 갈라서 장가를 가버렸어. 장가 간 날 전날 밤에 달 보고 울어버렸네. 남자가 달 보고 왜 울어? 담배 한 대 피우면 끝이지. 그런데 달 보고 울은 거예요, 갑돌이도.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인데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건 완전히 개판 노래, 불륜 조작가예요. 어떻게 결혼한 첫날 밤에, 첫날 밤에 갑돌이는 지 신랑 뭐냐는 거야, 지 신부. 신부는 저 기다리고 있는데 지 달 보고 갑순이 생각하면서 울고 있던 거예요. 한참 울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그까지 끝 했더래요. 나는 그게 참 가사 참 더러워요. 그까지 끝 했더래요. 계속 한없이 올려놓고, 무진장 슬프게 올려놓고, 그까지 끝 했더래요.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이 이야기 하다가 지금 했는데, 제발 짝사랑 같은 경우는 필 볼 일 없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짝사랑만큼은 하지 마라. 골만 아프지 않을 필요가 없다. 도움이라는 쥐뚱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좋아하면은 좋아하라. 그러나 오히려 내 유형에 맞춰서 내가 어떤 사주의 유형을 갖고 있냐, 이것을 오히려 잘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대시하라. 제발 짝사랑 하지 말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제대로 감정 표현하고 살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주에서 이런 유형이 있다, 제발 그러면 차라리 한 놈만 만나지 말고 여러 명 차라리 만나봐라. 만나보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가장 좋은 사주는 조가 됐겠죠. 조후 여성은 사주에 좋으려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을 때가 문제.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이냐, 아니 수두룩해요, 우글우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가. 그러려면 갑돌이 갑순이처럼 한 명만 보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양하게 사귀어 봐라, 만나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에 맞는 것을 그 사람에다면 선택할, 그런 것은 사주 명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아, 이 친구가 괜찮다, 이 친구를 한번 가사를 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만나서 예를 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대신 해봐라, 이 친구는 아니다, 이 유형과 이 유형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리학으로서 가장 인생사 지침에서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특별 유형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은 여기에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애인을 만날 때, 남자를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일단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인가 정도는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거기에 맞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좋은 배필도 공부만 열심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사랑을, 좋은 남자,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냐? 다양하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곳곳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에서 한 명 한 명을 잘 잡아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끌어나고 그 다음부터 한번 진짜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둘이가 열심히 한번 뛰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주 명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게 설명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정출석에 하지 마. 짝사랑할 필요도 없다. 가는 조금만 보자. 그리고 뭐냐 다양하게 만나보면 일곱 명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일곱 명 중에는 반드시 괜찮은 사람이 하나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곱 명 정도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한번 잠시 여성 입장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난 게 그리고 이렇게 사주에서 약간의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여기에 딱 맞는 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